부안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변산반도 국립공원 안에 있는 직소폭포와 직소보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안에서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안의 일출과 일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안으로 떠나보시죠. Go! 부안에서 국립공원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가을 향기 가득한 줄포 갯벌 생태공원으로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름에 제가 방문했었던 생태공원은 매우 초록초록한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방문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억새밭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후 늦은 시간에 이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 햇빛에 비치는 억새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또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까지 불어서 바람과 부딪히는 억새 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공원은 이 억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조금만 더 가시면 갈대밭이 무려 10만 평이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바닷바람에 이 흔들리는 갈대밭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특히 오후 늦게 가면 햇빛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빛에 반사되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전망대에서 이 장관을 충분히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향기가 정말 가득히 느껴지는 곳이었는데요. 아,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도 핑크뮬리가 나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핑크뮬리를 보고 싶은 분들은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늦게 방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일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갯벌 건너편으로 보이는 일몰의 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해는 아니지만 갯벌과 어우러지는 일몰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또 이곳은 차 안에서도 일몰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추워지는 이 시기에 더 알맞은 곳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와 갈대들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일몰까지 볼 수 있는 갯벌 생태공원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협조를 얻어서 국립공원에서 드론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 단풍이 다 들지 않아서 완벽한 가을은 아니지만 역시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슬슬 가을로 단풍들이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요.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상쾌하고 프레쉬해서 걷는 내내 피톤치드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 맑은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변산반도는 어딜 봐도 그림일 만큼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저는 먼저 직소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함께 보이는 이 직소보 전망대는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올 만큼 너무나도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곳은 저는 언제든 방문하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부안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직소보를 따라서 걷다 보면 그 다음 목적지인 직소 폭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멋있는 광경이 펼쳐져서 또 한 번 저는 놀랐는데요. 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직소 폭포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서 왜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폭포의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빨갛게 단풍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훨씬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곳에 오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국립공원은 언제 선택해도 좋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가을에는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한번 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몰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구안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개화도인데요. 개화도는 부안에서 가장 유명한 일출 장소로도 손꼽힙니다. 개화도 일출은 물에 비치는 반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위쪽은 폐쇄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출을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물에 비치는 햇빛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나무들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정말 수십만 평의 논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부안 여행을 즐기실 분들은 꼭 이 개화도 일출을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안에 가면 빠질 수 없는 동굴샷 사진 포인트 채석관과 대불사 굴바위에 가셔서 꼭 인생샷도 찍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수를 합성해주는 앱이 있어서 그것과 합성하면 정말 실루엣샷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기 때문에 꼭 여기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안을 가을에도 여행을 한번 떠나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11월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부안이기 때문에 이번 달도 좋지만 다음 달 꼭 한번 부안으로 가셔서 가을의 풍경들과 그리고 멋진 일출과 일몰까지 모두 다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